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교재 96쪽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이걸 보겠습니다. 등록도 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속도 할 수 없는 이 결격 사유는 12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개업계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 12가지 사유. 이걸 보면은 대충은 이제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는 전과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1번부터 보게 되면은요, 바로 양가 1번 미성년자부터 나가게 돼요. 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죠. 성년은 만 19세.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미성년자.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교섭력이 부족하죠. 뭐 10살짜리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 가운데 끼어들어서 흥정해준다는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일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올 수 있냐? 성년이 돼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만 19세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이두 사람도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개정이 됐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공인중개사법 중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금치산자는 심신이 상실된 되어 전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금치산자로 선고를 하면은 그때부터 금치산자예요. 단순히 그냥 심신이 상실된 자가 금치산자가 아니라 심신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너 금치산자야라고 판결을 때리면 그때부터 금치산자라는 거죠. 한정치산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심신이 박약해서 차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돈만 생기면 이상한 종교 집단에 다 갖다 바치고 재산 낭비가 심해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너 한정치산자야라고 판결을 때리면 그때부터 한정치산자예요. 단순히 그냥 차소리만 들어도 깜짝짝 놀라고 사람 무서워 도망 다니고 뭐 재산 다 낭비한 이런 사람이 한정치산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자라고 선고를 해야지만 한정치산자죠. 이런 사람들은 치약거리는 못하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언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가정법원이 금치산자라고 선고하고 한정치산자라고 선고한 이 선고를 취소해야 돼요. 선고를 취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취소 선고라고 하는 거죠. 선고를 취소해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치산자를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즉 성년으로 성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년에서는 정상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지만 할수 있다는 사람.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을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약, 질병이 걸렸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셔갖고 뭐 그렇다든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물을 처리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심판을 하면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옛날에 금산자와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민법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 노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돼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 자체가 완전히 결여가 됐고 그런데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이라고 심판이라는 판결까지 해야지만 피성년 후견이에요. 근데 한정치산자를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는데 피한정 후견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이라고 심판까지 해야지만 피한정 후견이죠. 그래서 금치산자란 말이나 피성년 후견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한정치산자란 한정 후견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렇지만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이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렇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죠. 예. 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고를 취소하는 선고해야지만 정겹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해요. 옛날에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죠. 얘들이 중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중계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겹게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영원히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년 될 때까지, 취소 선고 받을 때까지만 못 들어오게 제한을 둔 거죠.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알거지예요. 이걸 경제적인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파산 선고 받으면은 돈한 푼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 빚 전부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돈을 다 내놓고 이돈 갖고 자기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빚은 갚아야 되는데 다만 빚 독촉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돈 생기면 갚은 거야. 근데 빚 독촉은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금융거래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정규직도 취업 못해요. 다른데 어디 여행을 가려도 파산 선고를 한그 법원에 가서 먼저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돼. 만일 파산 선고 받지 않고 서울에서 파산 선고 받았는데 제주도에 몰래 가다가 적발되면 파산 선고를 취소해요. 취소 선고를 받으면 빚 독촉 계속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는 자기 수중에 1원도 없는 알거지예요. 알거지가 중개업무하면은 의뢰인 돈 갖고 튈수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할 수 없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종사할 수 있냐? 파산 선고 받았지만 나중에 복권이 되어야지만 중개업계 종사할 수 있어요. 복권이 되면 중개업계 종사할 수 있는데 복권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책 판결을 받으면 복권된 것으로 봐. 즉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채무 면책 판결을 별도로 받으면 복권된 것으로 봐. 또는 자기 빚을 다 갚고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해주면 복권이 된 것으로 봐. 또는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권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복권이 돼야지만 중개업계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 앞가림도 할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전과자인데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전과자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돼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된 거예요.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받고서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을 면제받고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요 3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고 요 집행 종료 후 3년,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년, 집행 면제를 받고 3년이 경과되어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3년간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형벌은 금고 이상 형벌은 세 가지 형벌이 있어요. 징역형, 금고형, 그다음에 사형.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의 종류가 총 9가지가 있고, 9가지 중에서 금고 이상형은 금고형을 포함하여 징역형과 사형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살다가 교도소 내에서 죽기 때문에 중개업계 들어올 가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 이상형 하면은 징역형과 금고형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교도소에 집어쳐놓고 일까지 시키는 형벌이고, 요거는 교도소에 집어쳐놓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형 금고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교도소에 살아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럼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 수감되고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요. 수감돼가지고 이제 수감 조치가 되면은 교도 생활하는데 이 교도 생활하는 것을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집행. 집행이 바로 교도소 수감 생활하는 거예요. 수감 생활하면서 형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은 집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석방, 만기,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한 거예요. 그리고서도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7년도 1월 5일 날 징역 또는 금고 중에 하나 1년형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은 요때로부터 1년간, 1년간이 어디예요? 2018년도 1월 4일이 바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이죠. 민법에서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제외하고서 기간을 계산해요. 다만 나이를 계산할 때만 첫날을 포함하죠.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형기를 계산할 때는 첫날도 포함돼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5시에 교도소 입감된 사람이나 그 하루를 그냥 쳐준다 이거죠. 그리고서 1년형이면 그 다음 년도 1월 4일이 바로 집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1월 4일 날밤 12시에. 밤 12시가 되면 석방되죠. 옛날에 보면은 뭐 낮에 이렇게 석방되는 사람 뭐 TV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만기 석방된 게 아니라 특별 사면 받거나 가석방 받은 사람만 낮에 보내고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은 밤 12시 딱 돼서 그때서 내보내요. 네. 그렇지만 석방되고서도 3년간은 종사할 수 없어요. 결국은 2017년 1월 5일 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이때로부터 몇 년간? 4년간. 1년간 교도생활 플러스 3년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말은 만기 석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석방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파란 볼펜을 하나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예. 어떤 사람이 2015년 1월 5일 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교도소 수감됐겠죠. 그런데 중간쯤에 미리 석방됐어요. 예를 들면은 요쯤에 미리 가석방이 됐다라 가정해 봐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8월 15일 날 미리 가석방됐네. 그러면 본래는 2018년도 1월 4일 날밤 12시에 석방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2017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다가 미리 가석방됐다라고 해 봐요. 미리 가석방됐다 이거예요. 가석방됐어요. 가석방되니까 미리 만기 채우기 전에 가짜로 석방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석방. 그러면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경에 종사할 수 없고 석방되고서도 나머지 형기가 남았어요. 2018년도 1월 4일까지. 그걸 우린 잔여형기라고 해. 그 잔여형기를 다 채워야지만 그때서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받아요. 그때부터 또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석방되고서도 3년이 아니라 가석방되고서도 나머지 잔여형기를 다 마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 거기부터 또한 3년간 종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A라는 사람이 2017년 1월 5일 징역 1년형의 실형 선고받았고, B라는 사람도 징역 2017년도 1월 5일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는 집행이 종료돼서 만기 석방됐다. 그리고 B는 8월 15일에 미리 중간에 가석방돼서 미리 석방됐다 하더라도 중경에 종사할 수 있게 된 날짜는 똑같은 거지. A는 집행 종료되고 석방되고 3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B도 중간에 가석방됐지만 나머지 잔여형기를 다 마치고서 또한 3년이 경과되고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경에 종사할 수 있게 된 날짜는 똑같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이 면제받는 것은 교도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집행이 면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특별 사면을 연상하면 되죠. 특별 사면 받아서 미리 석방됐다 하더라도 특별 사면을 받아서 교도생활 안 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금고 이상형 하면은 금고형과 징역형 두 가지다. 얘는 교도소 수감하여 일도 하고 얘는 교도소 수감만 하지 일을 안 한다. 실형이라는 것은 수감 좋지 않은 판결이다. 집행 종료가 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이다. 근데 석방되고서도 3년간 종사 못 한다.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중간에 가석방 받은 사람이 나머지 잔여형기를 다 마쳤을 때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라는 뜻인데 그때부터 또한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면제시켜주는 처분을 말하는데 집행이 면제돼서 교도생활 안 한다 하더라도 3년간은 중경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고 이상형은 맞는데 금고 이상형에 실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라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가 생겼대요.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만 준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징역형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교도소 수감하는 것을 유예, 보류한다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보류하는 기간 동안은 징역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2015년도 1월 5일 날 징역 1년형에 처한다. 근데 단 뭐라냐면 그건 징역 1년형에 처한다라는 실형을 한 거예요. 실형 선고한 거예요. 실형 선고했는데 다만 플러스 엔드 그렇지만 단 집행만은 즉 교도소에 수감 조치하는 것만은 보류한다라는 집행유예 선고를 같이 동시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유예 선고죠. 예를 들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을 1년간 교도소에 지금부터 집어쳐내야 되는데 다만 집어쳐놓은 시기를 좀 늦춘다. 언제? 2년 지났다가 2년간은 보류하겠다 이거야. 그럼 2년간 보류하는데 2년 지나면 그때서 집어쳐놓은 아니야. 그 집행을 유예하는 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2년이 경과가 되면은 종전의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요 형의 선고를 상실시켜주고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보류하는 그 유예 기간 동안만 죄짓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면 2년 경과되면 바로 즉시 중경유예 종사가 가능한 거죠. C라는 사람이 징역 1년에 처하는데 단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판결을 받는 이유는 이 C라는 사람이 입어서 교도소 수감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C의 가족을 위한 조치예요. C라는 사람을 교도소에 만일 1년간 집어쳐놓으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요. 오히려 뭐 추운데 노상하는 것보단 교도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더 편하고 좋아요. 일하는 것도 일하니까 뭐 몸도 건강하고 다 좋지 뭐. 그런데 이 사람 C의 가족은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다 생활이 어려워요. 애는 4살, 6살, 7살에 줄줄이 사탕 있고 부인은 또 뱃속에 또 애도 하나 있어. 근데 가서 일도 못 버는데 부인 애들은 만이 사람이 돈못 버는 가족은 다 굶어요. 그래서 너 나가서 사회생활 해라. 그리고 먹여 살려라. 그리고 이 집행을 보류하는 기간 동안 죄 짓지 않고 무사히 경과되면 너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했던 거 이거 선고 안한 걸로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받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종사시키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1월 5일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2년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면 요 집행 유예기간 2년간만 종사할 수 없으니까 2015년 1월 5일부터 2017년도 1월 5일부터면 1월 4일까지만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고 2017년도 1월 5일부터는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2015년도 1월 5일 날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요때부터 2년이라는 기간만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게 하다는 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의 개념을 꼭 구분하셔서 실형 선고는 진짜 교도소에 집어쳐놓는다는 판결.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집어쳐놓은 것을 보류한다라는 판결. 실형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 선고 기간 끝나고 집행 기간 끝나고서도 3년간 종사 못한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 한다는 그 기간 동안만 중경에 종사할 수 없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간혹 가다 보면은 선고유예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판결 자체를 하지 않고 보류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미한 초범, 뭐 도둑질 처음 했다든가 하는 경우 바로 판사는 판결 때리지 않고
판결 자체를 2년 동안 보류해요. 2년간 판결을 보류하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2015년, 2017년도 1월 5일 날 D라는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와 같이 뭐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를 보류했다. 징역형에 대해서 너 징역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징역형에 처하는 거 보류할게라는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했건 너 교도소에 집어쳐놓고 일을 안 시키는 금고형이라는 판결을 하려는데 판결하지 않고 보류한다라는 판결 자체를 보류했다면 그 보류하는 기간, 선고하지 않은 거예요. 보류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보류했다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받은 즉시 중기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구분하셔서 실형 선고는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 판결 한 거다. 그러니까 교도 석방되고 3년간 종사 못한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것을 보류한다는 판결을 한 거다. 선고한 거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그 기간 동안만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선고를 안한 거다. 이거는 선고 안한 거기 때문에 판결 받은 자체가 없으므로 즉시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교재는 100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결격사유 총 12가지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예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부터 3년간은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은 시험에 응시도 할 수가 없다 했었죠. 이때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공해 소속을 한 자건,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학원 강사건,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하면은 자격 취소 처분받고, 자격 취소 처분받으면 3년간, 그날부터 3년간은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법 위반으로,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인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영업정지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경미한 이 법 위반행위 했을 때, 예를 들면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든가 하면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어요. 그럼 자격정지 받으면 그 자격정지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오늘 1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오늘부터 1개월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구분하셔서,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 박탈의 대상이 된다. 근데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영업정지다. 자격취소 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업계도 못 들어온다.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만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칙은 3년간은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만일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또는 부개공이건 만일 2017년도 1월 5일 날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부터 3년간이니까
2020년 18, 19, 20, 2020년 1월 4일까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2020년도 1월 5일부터 중개업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요 등록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등록 취소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걸 하나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어떤 경우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등록 취소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요 경우예요. 등록 취소 이유가 어떤 경우냐면 총 5가지인데 뭐 압축하면 4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100페이지 반가로 2번. 예외 다음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등록 취소 받은 그날부터 3년간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5가지가 돼요. 일단 책에 있는 4가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일단 등록 취소가 된 이유가 개공이 사망해서 또는 법 개공이 해산이 되어 등록 취소가 됐어요. 사망 해산됐으면 이 개공은 없어진 거예요.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지만 등록 취소 처분을 합니다. 등록 취소 처분했다는 것은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그 개공의 이름을 치우는 게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이에요. 이래서 언제? 1월 5일 날 개공이 사망했거나 1월 5일 날법 개공이 해산됐어요. 사망 해산 즉시 등록도 같이 소멸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에는 개공으로 이름이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워요. 지우는 게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이죠. 만일 사망한 거는 1월 1일 날 사망했다 해요. 근데 등록관청이 1월 1일 날 신정이라고 출고를 안 했어. 그래서 등록관청 공무원이 1월 5일에서야 등록대장에 있는 이 개공의 이름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게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이죠. 근데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없어졌고 개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공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등록 취소 처분받고 3년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이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영원히 중개업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등록 기준 미달이 되어 등록 취소됐어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거는 등록 기준 미달이 됐다. 이래서 1월에서 2일 날 사무소를 옮겼는데 무허가 건물 또는 가설 건물로 이전한 게 적발돼요. 이거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1월 5일 날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후 3년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봐줘요. 이건 봐줘요. 이거는 등록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즉시 바로 중개업계 종사가 가능한 거예요.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가지고 등록 취소된 것은 그냥 봐주겠다는 뜻이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공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개공이 1월 2일 날 금치산 선고를 받아서 금치산자가 됐어요.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된 거죠?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면 개공의 등록을 무조건 취소시켜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방금 전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1월 5일 날 등록 취소 처분했어요. 근데 등록 취소 3년이 지났는데다 보니까 아직도 금치산자야. 그럼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는 이유로 아직도 금치산자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때는 요 먼저의 결격 사유 요거를 해결시켜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가능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는데
이법 위반 사실이 적발이 안 됐어요. 적발이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 같은 걸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적발될까 봐 잽싸게 이 개공, 예를 들어서 A라는 개공이 먼저 이 개공이 스스로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해요. 법을 위반한 것은 2016년도 5월 10일 날 법 위반했는데 적발되기 전에 먼저 2016년도에서 6월 10일쯤에 먼저 잽싸게 폐업해.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고 그냥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언제? 2010년 5월 10일. 근데 적발 안 됐다. 적발되면 등록취소 처분 받을까 봐 잽싸게 폐업했다. 언제? 2016년도 6월 10일 날. 폐업했다가 요 정도 지나면 옛날 행위 모르겠지 해가지고 1년 지나서 2017년도 6월 9일 날 다시 등록했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다시 등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할 때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폐업 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안 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한 이 개공은 폐업 신고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요 위반 행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라고 하여 다시 등록한 이후에 다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옛날 폐업 전에 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요 폐업 전에 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한 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2017년도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 옛날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받았다면 옛날 행위를 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없다가 아니라 3년에서 요 폐업 기간은 공제를 시켜줘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때까지 요 기간, 폐업 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결격 기간 3년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란 기간에서 폐업 기간 1년을 빼면은 결국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라 2년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중개업을 안한 폐업 기간은 결격 기간에서 빼준다라는 것이죠. 예. 뭐그 외에도 하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금 안 내서 사업자 등록 취소돼서 등록 취소까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봐줍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가 사실상 한 40가지가 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등록 취소 이유가 나오는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든가 그럼 등록 취소해야 돼요. 또한 이중 둘 이상 등록했다든가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든가 또는 개공이 다른 개공에 또 이중 소속했다든가 또는 개공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을 했다든가 또는 중개사무소 하나만 둬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뒀거나 또는 천막등 떴다방을 설치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한 40가지가 넘는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 등록취소 사유 무수한 것 중에서도 요네 가지는 기억하세요. 개공이 사망 또는 해산하여 등록취소 됐다. 없어졌다. 영원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등록취소 3년간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등록기준 미달되어 등록취소 됐다. 이건 그냥 봐준다. 바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된 다음에 등록 취소됐다. 그래서 금찬 선고 받아갖고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 취소됐다. 그럼 먼저 결격 사유인 금찬 선고 받은 거를 해결시켜야 된다. 그 말은 금찬 선고 받은 걸 취소하는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나중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폐업 후 다시 등록할 때까지 그 기간, 폐업 기간, 중개업을 안한 기간, 요거는 빼준 기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를 봅니다. 아홉 번째도 개공에 대한 건데,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있습니다. 개공이 중개업무하다가 경매안을 위반행했을 때 영업정지를 합니다.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는데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 받고 아직 기간이 안 끝났어요.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은 2016년도 5월 10일 날 법을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근데 요게 적발돼서 업무정지 처분 받았는데 2016년도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부터 2016년도 12월 9일까지 두 달간 업무정지 받았으면 요게 바로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설령 그 중간에 이쯤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는 일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다 해서 바로 다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면 업무정지를 겁낼 사람이 없죠. 업무정지 해라. 폐업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등록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열 번째는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다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열 번째는 법개공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즉 법개공은 이러한 공개공이나 부개공과 달리 비생명형식이기 때문에 법개공이 직접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개공을 대신해서 일을 할수 있는 자연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개공의 자연인 중에서는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임원도 있는 것이고 임원을 다른 말로 해서는 사원이라고 하죠. 또는 직원,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인 직원,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직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개공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자연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중개 업무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법개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개공은 비생명체니까 행위 자체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는 이와 같은 자연인이 한 거예요, 자연인이.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그 시점, 당시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그 법개공의 구성원이 대표자, 임원, 사원, 소공, 보조원이 있는데 만일 대표자 이름이 A라고 하자. 임원 또는 사원을 B라고 하자. 이사 감사를. 소공 C라고 하고 보조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반 행위를 A라는 대표자가 있건 이사감사인 임원 또는 사원인 B가 했건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 C가 했건 또는 보조원인 D가 했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그때 이 법개공의 인적 구성원이 자연인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는 2016년도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했다.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는 2016년 5월 20일 날 했지만 이 위반 행위를 한걸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은 법개공이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법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언제 받았냐면은 2016년도 10월 10일부터
2016년도 12월 9일까지 이게 업무정지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계공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법계공의 주인들인 대표자 임원 사원 B도, 즉 A와 B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종결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법계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자여인 중에서도 법계공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은 대표자 임원 사원이죠. 그러니까 대표자 임원 사원도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이기 때문에 대표자 임원 사원도 같이 그 법계공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일체 중개업계 들어올 수가 없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은 지가 잘못해서 법계공의 업무정지를 받았건 또는 대표자 임원 사원이 잘못해서 법계공의 업무정지를 받았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법계공과 그 주인들에게만 미치는 거지 직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직원들은 법계공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법계공에서 퇴직을 한다면 즉시 다른 개공의 사무소에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있게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8번, 9번, 10번 세 가지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8. 개공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등록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사망 해산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기준 미달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바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사망 해산인 경우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그 먼저의 결격 사유만 해결시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의 행위 때문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등록 취소 받았을 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만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도 있지만 업무 정지가 있는데 법계공이건 공계공이건 부계공이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일체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개공 중에서 법계공이 있는데 법계공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표자 임원 사원 고용인이 대신 일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자 임원 사원은 주인들이다. 근데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 임원 사원 요 사람은 그 법계공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다. 직원은 지가 잘못해서 법계공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하고 곧바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있습니다. 11번째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법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액 수가 300만 원 이상이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옵니다. 본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때립니다. 근데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때리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징역형을 때려도 되는데 징역형을 때리지 않고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벌금형을 때렸다면 벌금 액수가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이면은 벌금형 때린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주요 것은 다른 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 사고 냈다. 그래서 벌금 뭐 100만 원 나왔다, 300만 원 나왔다. 이거는 다른 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결격 기간이 없고 그냥 벌금 내면 끝이다. 그래서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거는 그냥 봐준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도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일 때만 벌금형 선고 3년간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는 것이다.
3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벌금 내면 끝이다. 그럼 300만 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벌금도 내고 3년 동안 중교계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예예. 자, 이런 것을 이제 기본 개념을 보셨어요. 예, 기본 개념 보셨어요. 마지막 12번째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이 만일 개공이 되기 위해서 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인들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개공으로 등록해달라고. 근데 어느 법개공의 대표자,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가 회사의 대표자 임사 감사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 신청 자체도 할 수가 없게 한 거죠. 우리가 둘째 시간에 오늘 첫째 시간에 등록 및 결격서하면서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명의 대표자, 한 명의 이사 감사라도 미성년자, 금산자, 파산자, 전과자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법인은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 신청 자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총 12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기초 과정이니까 큰 틀만 이해하는 중심으로 하시고 나중에 뭐 천천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교재 303쪽을 봤더니 큰 3번 개공 등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를 우리가 둘째 시간에 했었어요. 첫 번째 개공. 밖에 나가신 중개사무소가 보이는데 중개업의 종사는 개공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여 개공이 된 거예요. 근데 개공이 중개업의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어떤 거를 보냐? 양가로변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인인 개공의 임원 사원이 중개업의 종사다 결격사 당하면 그 결격사의 임원 사원을 두 달 이내에 잘라야 돼. 해소해야 돼. 안 하면 그 법개공의 등록까지 같이 취소시키는 거죠. 한 장 넘어가면 교재 104페이지 개공의 소공이나 보조원과 같은 직원이 결격사 당됐을 때는 그 직원을 두 달 이내에 잘라야 돼. 두 달 이내 안 자르면 이러한 결격사유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우리가 했던 거 복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격사유 총 12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일체 중개업계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또한 중개업계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계에서 퇴출을 시키는데 개공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고 법개공의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개공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두 달 이내 그 임원사원을 자르면은 법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 한다.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업의 종사다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두 달 이내 잘리면 개공에 대해서는 봐준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의 12가지 미성년자 성년될 때까지 못 들어온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이와 같은 선고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을 때까지 못 들어온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복권될 때까지는 못 들어온다. 징역형 금고형에 해당되는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고서도 3년간 못 들어오고 중간에 가석방된 경우에는 나머지 형기를 다 마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또한 3년간은 못 들어오며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받으면 집행 면제받고도 3년간은 못 들어온다. 그런데 금고 이상형인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건 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구분하시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지서 처분받으면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이 소공인데 소공이 경매안을 위반하게 되면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개공이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원칙은 3년 동안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영원히 못 들어온다.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면 이건 봐준다.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 취소되면 먼저 결격 사유만 해결시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네 번째,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등록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만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그외 나머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은 싸그리 전부 등록취소 3년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아홉 번째, 개공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은 설령 폐업해서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일체 못 들어온다. 열 번째,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이 있는데 법개공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시를 한다. 근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 임원사는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대표자 임원사는 그 법개공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같이 일을 못한다. 그렇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다. 11번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벌금도 내고 3년 동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 위반으로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형법, 조세법 이런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았을 땐 벌금액수와 관계없이 벌금만 내면 그냥 중개업계에 들어오는 거지 별도로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벌금도 내야 되고 또한 벌금형 선고받고 3년간 못 들어온다. 마지막 12번째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체가 있는데 등록 신청을 하려더니 그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중에 결격사유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법개공이 될 수가 없으므로 등록 신청 자체를 할수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무지무지하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영원히 끄실 테니까 요 기초 설명을 들은 걸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2, 3월, 3, 4월, 5월 넘어갈 때는 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은 오늘 강의한 거를 나중에 다시 들어보는 걸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좀 공인중개사법 중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110페이지 중개사무소 운영부터는 내용이 아주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